엄청 높다. 진짜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하 2층에서 팁! 안녕하세요. 더치 크리에이터 안구입니다. 저는 지금 하이브 뮤지엄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하이브입니다. 와, 엄청 높다. 아, 저쪽이 뮤지엄 가는 쪽이구나. 내부에서는 영상 촬영이 좀 어려워서 제 기억을 더듬어서 설명해 볼게요. 먼저 체온을 재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길 오른쪽에 락커룸이 있거든요. 큰 짐은 거기서 보관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작은 가방은 메고 가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입구에 영상이 나오는데 그거 한번 구경을 하고 안에 라운지로 들어갔어요. 라운지는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는데 포토티켓 신청한 사람은 그 앞에 데스크에 가서 일단 포토티켓을 수령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제 라운지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같은 시간에 예약한 사람을 두 팀으로 나누더라고요. 그 팀에 다른 색깔의 가방을 줘서 팀을 나눴어요. 제가 속한 팀은 보라색 가방을 받았고 다른 팀은 또 다른 색 가방을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각자 이어폰을 가져가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하이브 인사이트 앱에서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목소리로 도슨트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어폰 가져가시면 자기 이어폰으로 그걸 들으면서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시장에 들어갑니다. 지하 2층은 일단 사진, 영상 둘 다 촬영이 안 돼요. 여기서는 하이브 음악이 가진 세 가지 요소인 음악, 움직임, 스토리로 전시를 기획했더라고요. 근데 그 방식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예술적이었어요. 지하 2층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무빙 바디라는 코너였는데 이렇게 큰 스크린에 방탄소년단이 블랙스완과 페이크러브 안무를 하는 영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소리에 맞춰서 이 영상이 나와요. 아티스트의 춤을 음악의 시간에 반응하는 예술의 하나로 보고 순수하게 이 움직임에만 주목해라 라면서 일부러 그 다른 소리를 넣어서 그거를 좀 생경하게 느껴지게 만들었더라고요. 뮤지엄용으로 블랙 앤 화이트 배경으로 깔끔하게 그 영상을 촬영한 것 같은데 중간에 지민군 동무대도 나오고 이 코너가 저는 되게 전시장에서 인상 깊었어요. 전체적으로 지하 2층은 어떤 식으로 하이브에서 음악을 만드는지 보여주고 실제로 그거를 체험해볼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전 좋았습니다. 아, 지하 2층에서 팁! 일단 들어가자마자 사운드 레이어에 줄을 서요. 사운드 레이어가 그거예요. 방탄소년단이 음악을 만들 때 그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운드들 하나하나 층 쌓이면서 레이어 쌓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줄이 제일 길고 줄이 잘 안 줄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거기에서 줄을 서서 그걸 듣고 나머지 전시를 그 이후에 즐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하 2층에 영상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360도로 영상이 나오는데 바닥에까지 영상이 막 나와서 처음에 거기 가면은 방이 막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트로피 월이 나옵니다. 그 월 크기가 한 8.5m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 엄청 거대한 벽 한 면이 전부 다 트로피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 영상이랑 같이 트로피들이 막 불빛이 번쩍번쩍하면서 나오니까 솔직히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지하 1층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사진 촬영이 가능해서 제가 찍은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하 1층은 우리가 아는 음악을 좀 다른 방식으로 듣게 해주는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점자를 만지면서 음악을 느껴보거나 비트가 울리는 통을 만지거나 아니면 음악을 비트 게임으로 좀 경험해보거나 혹은 그 음악을 모티브로 향기를 경험해볼 수도 있는 곳도 있고요. 이게 여기서는 이제 팀별로 AR 게임도 하는데 미션을 달성하면 기념품 샵에서 공짜 선물도 줍니다. 저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멤버들이 입었었던 그 크리스찬 디올 마이크 드랍 의상을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멤버들의 사진들이 여기에 전시돼 있어요. 그래서 볼 게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이 말하는 음악에 대해서 한 번 더 영상을 보고 기념품 샵으로 나갑니다.
기념품 샵. 거기서 방시혁 PD님 얼굴 그려진 그 스티커 같은 거 붙어있는 에그타르트를 팔거든요. SNS에서 그게 되게 화제인데 그 에그타르트가 하루에 500개만 한정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그타르트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기념품 샵에 들어가자마자 아무것도 구경하지 말고 바로 결제 데스크로 직진해서 에그타르트를 먼저 구매를 하시고 굿즈를 그 이후에 구경하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천천히 굿즈부터 하나하나 다 보고 그러다가 데스크 가서 에그타르트 사려고 하니까 제 바로 거의 앞쪽에서 품절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 에그타르트는 사지 못했어요. 기념품 샵에서 이것저것 되게 흥미로운 굿즈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캡슐 기계가 있는데요. 아까 전시장에서 AR 게임 미션을 달성한 사람들은 이 기계에서 랜덤 캡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시회가 끝났습니다. 안에 이걸 샀어요. 제가 집에 가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갑시다. 집으로.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굿즈를 열어볼게요. 먼저 이 가방. 제가 진짜 운 좋게 보라색 가방을 받았습니다. 그냥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에코백 재질이에요. 이제 제가 제일 보고 싶었던 포토카드 세트를 열어볼게요. 포토카드를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케이스에 넣다니 천재인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예뻐, 디자인이. 와, 뭐가 엄청 두툼합니다. 이렇게 맨들맨들한 반짝반짝한 재질이고요. 뒤에는, 아, 고급스럽다. 진짜 잘 만들었다. 와, 와, 진짜 예쁘다. 아니, 이 미모가 무슨 일이야? 진짜 어떡해. 아니, 사진들이 너무 예쁜데요? 와, 아, 이거 너무 예뻐. 여러분, 포토카드는 진짜 강추예요. 와, 아, 너무 예뻐. 잠깐만, 카메라야. 사진들이 다 정말 미쳤어요. 다 너무 잘 나왔죠? 이게 심지어 여러분, 포토카드가 멤버당 두 개씩 들어있습니다. 와, 이것도 진짜 멋있죠? 와, 이건 또 다른 분위기다. 아니, 윤기군 이 사진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넣으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을 쓰고 싶은데 너무 예뻐요라는 말밖에 안 떠오르네요. 아, 이것도 장난 아니죠? 와, 이것도 진짜 잘 나왔죠? 너무 예쁘죠? 여태까지 제가 포토카드를 많이 모았지만 이건 진짜 강추합니다. 그 다음은 엽서예요. 와, 예쁘다. 일단은 재질 되게 고급스럽고 디자인 컬러도 되게 예쁘죠? 진짜 예뻐요. 아, 포토카드가 이렇게 큰 엽서 사이즈로. 여러분, 이건 없었던 거잖아. 와, 이 사진 진짜 너무 좋죠? 아니, 그 전시회장에서 이 사진이 있었거든요? 저 이 사진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진짜 컬러감이 장난 아니다.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종이의 재질에서 오는 고급스러운 느낌. 와, 이 사진도 장난 아니죠? 아, 이거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런 그냥 하이브 테마의 엽서도 되게 디자인 예쁘네. 우와, 진짜 너무 예쁘죠? 와, 이것도 멋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진이 하나같이 모든 멤버들 다 잘 나왔네요. 아, 이거를 뜯는 거겠죠, 아마? 한번 뜯어볼까요? 이런 거 검정색 페이지 하나 뜯어볼게요. 불안한데? 안 뜯고 싶다. 아니에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아, 잘 찢어지네. 잘 뜯어집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그 다음, 포스터 세트예요. 디자인이 진짜 세련되고 예쁘죠? 포스터 이렇게 접혀져 있네. 오! 아, 근데 이게 진짜 얇은 종이네. 예전에 맵 오브 더 소울 세븐 앨범에 들어있던 그 약간 얇은 신문지 같은 재질의 포스터들이 있었잖아요? 야, 그런 재질이에요. 그리고 우와, 이 팍진골. 이거 너무 멋있다. 이것도 예쁘다. 이 사진 너무 예쁘죠? 요정 같아요, 요정. 아, 이 사진도 너무 예쁘다, 진짜. 그리고 이건 뭐야? 아, 또 있구네. 포스터도 두 가지가 있네요. 아, 이거는 조금 더 사이즈 작은 거다, 그쵸? 개인 얼굴. 와, 포스터입니다. 이것도. 아니, 이거 호석군 사진 잘 나왔죠? 아, 이것도 너무 예쁘다. 색감이 진짜 고급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오, 어떡해. 와, 너무 멋있고.
이렇게 14장의 포스터가 들어있고요. 안에 이거 턴테이블 커버라고 하는데 부직포 재질에 예쁘네. 이 팔찌는 그냥 팀별로 미션이라 다른 분들이 다 막 찾아주셔가지고 저도 받았습니다. 이거는 랜덤이에요. 저는 이게 나왔는데 다른 분들은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그냥 하이브 굿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이브 뮤지엄에서 파는 음료수인데 제가 중간에 목이 말라서 마셨어요. 팝그레이랑 뭐 다른 레몬 뭐 하나 더 있는데 저는 오렌지 향이 나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이걸 샀어요. 단맛이 없고 그냥 티예요. 오렌지 향이 나는 티. 달지 않아서 좋았어요. 오늘 이렇게 저의 하이브 뮤지엄 방문 후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저의 총평, 생각보다 괜찮았다. 뮤지엄이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어요. 굿즈는 뭐 너무 예쁘고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 혼자 갔는데 저 말고도 거의 대부분 다 혼자 오시더라고요. 제가 평일에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혼자 가도 전혀 뻘쭘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